이거 뭐야? 미친. 이 초밥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탱가가 돌아가고 있어. 아, 대박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텀블러 같기도 하고. 이거 엄청 귀엽다. 게 토마토 크림 오므라이스. 오, 맛있겠네. 이렇게 되나? 오, 되네. 이야, 비주얼 좋네. 어, 선배님들. 어, 간만에 머리 좀 예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아, 요 근래 계속 머리를 10회 해가지고, 아, 좀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어, 간만에, 어, 머리가 많이 들어요. 여기 담당해주신 선생님 인스타 남겨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예, 머리 하고 싶으신 선배님들은 예,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디에 갈 거냐면, 여기 하라주께 새로운 신스폿이 생겼거든요. 이 도쿄에서 요즘 제일 핫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4월 17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했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선배님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름이 하라카도라는 건물이에요. 저는 맞은편 건물 위에 있는데 보시면 오픈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어,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전에 계속 비었는데 비가 그쳤어. 다행이다. 이야, 멋있네. 잘 지어놨네. 네, 보시면 여기도 도쿄 플라자고, 네, 방금 전에 오픈이 찍었던 데가 저 위인데 여기도 도쿄 플라자예요. 아니 지금 여기 건물은 지금 4월달에 했는데 아니 디올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해. 네, 겨울에 오픈을 한다네. 네, 얼마나 또 화려하게 지으려고. 네, 여기가 새로 생긴 하라카도예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무슨 이렇게 꽃집이 있네. 역시 뭔가 이렇게 컬러풀한 거 보면 하라주쿠 같긴 하다. 이거 뭐야? 여기는 무슨 화장품 가게 같은데요? 이런 방향집 하는구나.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 줄 섰지? 약간 여기는 무슨 과자 같은 거 파는 가게 같아요. 아, 나 어디 TV에서 봤는데. 선배님도 이거 다 초콜릿 가게래요. 이게 LP 레코드 그게 아니라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다고 하네. 이거 보시면 다 초콜릿 가게예요. 이것도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고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대. 일단은 지하부터 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하에 좀 재밌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지하인데요. 여기 지하철역이랑 또 바로 연결이 돼 있네. 하라주쿠 필란다. 네, 선배님들 보시면 여기 뜬금없이 동네 목욕탕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 코엔지에서 정말 이 동네 목욕탕 운영하는 가게가 직접 운영을 한대요. 네, 남탕이랑 여탕. 이 대박인 게 목욕탕이 있답니다. 예. 네. 아우, 일본 갬성.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 생긴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엄청 깨끗해요. 이 나무 같은 것 봐. 이야, 씨. 완전 삐까뻔쩍하네. 일단 지하에 특이하게 이렇게 동네 목욕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위에 가봅시다. 네, 여기는 2층인데요. 이렇게 옷가게 있고. 네, 여기는 향수 가게 같아요. 이거 뭐야? 미친. 이 초밥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선배님 이거 보세요. 탱가가 돌아가고 있어. 아, 대박이다. 근데 초밥이 돌아다니긴 하네. 이게 하라주쿠니까 가능한 거지. 이거 좀 멋있는데요? 탱가 로봇. 탱가 종류 엄청 많다. 뭐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텀블러 같기도 하고. 대박인 거는 탱가 자판기도 있어요. 이거 얼마야 탱가? 1000엔이네. 일본스럽고 하라주쿠스럽다. 2층에는 약간 그런 옷가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데이브스 매장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라주쿠스러운 가게도 있고요. 네, 3층인데요. 네, 이렇게 잠옷 가게, 파자마 가게도 있고요. 이런 공간도 있네요. 이렇게 카페도 있고.
저기 소파 자리 좋다. 여기에도 꽃집 있고. 좀 특이한 그런 가게가 많네요. 네, 여기도 무슨 일본풍 그런 잡화점? 이런 돌 같은 것도 팔고. 여기 무슨 또 자판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책을 파네? 이거 뭐야? 파그 타로? 캐릭터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귀엽다. 확실히 진짜 하라주쿠 느낌이 나는 가게가 엄청 많네. 이거 봐요. 누가 봐도 하라주쿠 느낌이야. 네, 4층 가봅시다. 네, 4층은 무슨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카라카도 카페도 있네. 여기 경치 좋네, 선배님들. 여기 뷰 좋네, 선배님들. 참고하세요. 별거 아닌데 신기한데? 그래도 보면 군데군데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조금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이 붉은색 큰 공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무슨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비디오 매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물처럼 해놨구나. 와, 눈으로 보면은 어지럽다. 어지러워. 이게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더 물 같긴 하다, 선배님들. 그나저나 어지럽네.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군데군데 뭔가 체험하고 좀 볼거리가 조금 있네요. 네, 여기 5층인데요. 드디어 식당가 나왔네요. 여기 좀 줄 서 있는 건가 보다. 선배님들, 여기 인테리어 좀 재밌게 해놨네요. 샴푸. 여긴 약간 이자카야 컨셉의 밥집인가 보네. 여기 이프도 라면집 가게도 들어와 있네요. 네, 여기는 뭐 삼겹살도 팔고 뭐 샤브샤브도 팔고 약간 고기 관련 가게. 그나저나 선배님들 배고파서 안되겠다.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사카바니까 이자카야네. 뭐야, 여기 초밥집도 있네. 여기는 조금 저렴한 초밥집 같아요. 초밥도 맛있겠다. 여기는 캄푸 치킨. 여기가 한국 그런 프라이드 치킨 가게네. 이런 가게도 있고. 여기는 무슨 타이완 그런 가게네요. 예. 무슨 쇼롱포 같은 거 팔고 라면도 팔고. 네, 일단은 5층도 있지만 6층도 뭐 있는 것 같으니까 6층까지 보고 밥을 좀 먹도록 하죠. 예. 여기 저 TV에서 보고 왔는데 이 백힌닭 햄버거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빵이 좀 아삭아삭한 빵으로 햄버거를 팔더라고. 약간 이거는 뭐 타코스 같은 거 팔고 뭐 그러네. 여기도 줄 많이 섰다. 이거 뭐야? 여기는 무슨 멕시칸 그런 음식을 판다고 적혀있네요. 여기는 약간 인도 관련 음식 같고요. 저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피자 가게. 이렇게 밑에 잔디도 깔아놓고. 잘 해놨네. 뭔가 캠핑 기분으로 이렇게 다 해놨네. 저기는 젤라또 가게 같고요. 바이시미 산두이치. 샌드위치 가게. 네, 여기는 무슨 홍콩 치킨 무슨 가게라고 적혀 있어요. 가게가 꽤 많네. 여기도 뷰 좋다. 네, 여기는 무슨 이렇게 덮밥 종류 같은 걸 좀 많이 파는데요. 미니동 이렇게 해갖고 크리프도 팔고. 네, 선배님들, 여기 좀 특이한 거 팔더라고요. 까르보 오므라이스. 네, 요거 주문을 할까 해요. 근데 이거 엄청 귀엽다. 네, 게 토마토 크림 오므라이스. 개 모양으로 해놨어. 저는 개를 못 먹어서 이 까르보 오므라이스 주문하도록 할게요. 네, 밖에 자리가 또 있네요. 그냥 오늘 시원하니까 여기서 먹어야겠다. 그래도 생각보다 이 건물 안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은데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네요. 근데 오늘 온날이 월요일이라서 이 정도지 주말에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왔으니까 조금 사람이 더 적은 것 같긴 해요. 배고파. 생각보다 빨리 그래도 나왔네. 까르보 오므라이스. 일단은 이 노른자를 깨볼까요? 맛있겠네. 설마 이렇게 되나? 되네. 되네. 비주얼 보소. 이야, 비주얼 좋네. 맛있겠는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겠네. 꼭 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와, 진짜 까르보나라인데. 와, 달걀 오므라이스 엄청 부드럽다.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네.
그러기 솔직히 이게 종이 그릇이라 솔직히 맛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 쟁반도 약간 좀 종이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접시는 진짜 종이야. 예. 어. 네, 밥도 먹었겠다. 여기 밖에도 좀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야, 전망 좋네. 네, 이렇게 올라오는 길도 있네요. 아까 제가 오프닝 그 촬영했던 데가 저기거든요. 네,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군데군데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놨다. 그래도 건물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엄청 조성을 잘 해놨어요. 보시면 옥상에 진짜 나무 잘 해놨다. 네, 여기도 그렇지만 저 반대편 제가 오프닝 했던 건물도 옥상에 잘 꾸며놨거든요. 네, 보시면 나무가 많잖아요. 네, 여기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나무가 참 많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반대편보다 이 벽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여기가 훨씬 더 그런 전망이 좋은데요. 근데 밥만 먹고 가기에는 또 너무 아쉬운데 뭔가 디저트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선배님들 여기 젤라또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요. 후식으로는 젤라또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이 좋아. 네. 깜짝 놀랐는데요. 방금 스태프가 일로 들어가네? 컨테이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선배님들 이렇게 싱글, 더블, 트리플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근데 여기 대박인 게 네, 커피랑 이 티가 100엔이야. 보통 이런 걸 시켜야 이렇게 싸게 파는 건 시킬 수가 있는데 뭐라고 시켰냐면요. 드링크만도 괜찮대요. 대박인데? 커피만 마셔도 괜찮아요. 티만 마셔도 괜찮고. 이건 너무 착하게 장사하시는 것 같다. 네,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붙은 거는 추가 요금이 또 붙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더블로 예, 먹을까 합니다. 피스타치오랑 브라크베리 예, 기간 한정이라고 하니까 요거. 예. 와, 진짜 진하다. 와, 역대급으로 젤라또 진한데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젤라또 중에서 진한 걸로는 역대급인 것 같다. 맛도 당연히 맛있고. 블랙베리인가? 네,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색깔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와, 솔직히 저는 젤라또 이런 거를 지금 거의 900 얼마잖아요. 평상시에 비싸서 절대 안 먹는데 좀 비싼 값어치는 하는 것 같다. 오, 과즙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딱 한 입 넣자마자 과일 향이 장난 아니다. 블랙베리 그런 향이. 그래도 블랙베리는 좀 산뜻한데요. 근데 맛있는데 솔직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자주는 못 먹겠다. 지금 이게 밥값이야, 밥값 선배님들. 근데 맛은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으니까 한 번쯤 드셔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맞은편 보여드릴게요. 짜잔. 뷰 보소. 뷰 좋아. 콘도 맛있다. 이 콘 뭐라 해야 될까? 분명히 커피는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커피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좀 환상의 맛을 느끼는 건가? 뭔가 커피 향이 나.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가 봐요, 제가 지금. 네, 선배님도 오늘은 하라주쿠에 새로 생긴 하라카도라는 곳을 한 군데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여기는 오픈한 지 별로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스폿이니까 혹시라도 하라주쿠라든지 시부야 쪽 오시는 선배님들은 한 번쯤 둘러보시면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조금 있으니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이 도쿄에 신스폿 생기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